내가 이상한 소문을 들었네. 회장님 몸이 안 좋으시다는데 자네 알고 있었나? 아니,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믿을 만한 소식통이야. 사실인가? 아닙니다. 내가 자네를 신뢰하는 거 알지? 솔직히 말해줘야 해. 회장님, 아직 정정하십니다. 건강이 전혀 이상 없으세요. 내가 듣기엔 좋지 않은 병이라고 들었는데 뭐 자네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아닌가 보구만. 왜 그런 소문이 도는지 모르겠네요. 사퇴하고 나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아. 아무튼 자네가 가까이 지내니까 예의주시해 주길 바라네. 네. 아니, 바쁜 사람을 왜 자꾸 오라가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부르고 싶지가 않은데 자꾸 부를 일이 생겼네요. 이거 뭔지 아시죠? 이게 뭔데요? 갑자기 그렇게 차를 박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나랑 같이 타고 있는 차를.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 이제라도 사실대로 말하시죠. 퇴근 안 해? 태자 오빠가 데리러 오길 했어. 요새 얼굴에 꽃 폈네. 부러우면 너도 이제 연애해. 치, 염장 지르는 거 보니까 마음에 여유가 많이 생겼구나. 데이트 잘해. 응. 엄만 계속해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설마 무슨 일 생긴 건 아니겠지? 어, 오빠 어디쯤이야? 오늘은 내가 좀 피곤해서 영화 못 보겠다. 취소해줘. 많이 피곤해? 좀 그래. 알았어. 그럼 나도 집에 일찍 들어가서 쉴게. 뭘 잘했다고 울어? 천벌을 받을 짓을 해놓고 하늘이 무섭지도 않았어? 민철이 너는? 너는 알고 있었어? 아버지보다 일찍 가려면 뭐해요?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자수를 시켰어야지. 안 그럼 나한테라도 말을 하든지. 안 권한 거 아니에요. 들은 척도 안 하는데 어떡해요. 그렇다고 제가 끌고 와가지고 신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알고 너무 충격받고 힘들었어요. 내 자식을 엄마가 없앴다고 생각하니까. 아, 제가 안 힘들었겠어요. 집안 골 잘 돌아간다 정말. 어째 이런 일이 다 있냐고. 다들 무슨 일이야? 엄마는 왜 울고 있는 거고? 장미 유상, 네 엄마 짓으로 밝혀졌어. 증거까지 다 나와가지고 자백했대. 뭐? 민주 어머니가 널 유산하게 만든 거였어? 응, 사고로 위장을 해서. 정황상 그 전에 났던 오토바이 사고도 김상배 지시일 확률이 높아. 어떻게 된 건지 말해봐. 김상배 그 미친놈이 준 게 원본이 아니었어. 나중에 돈 떨어지면 또 협박할 요량으로다가 원본은 따로 숨겨놨었나 봐. 경찰이 그걸 집에서 찾아냈고. 그래서 내가 그 인간 못 믿겠다고 했잖아. 그때 겁만 줄 게 아니라 아예 세상 밖으로 못 나오게 했어야 됐어. 그런 살벌한 소리 하지 마. 너까지 범죄자 대놓고 난 못 봐. 나 이제 어쩌면 좋아. 곧 태자 오빠도 어머니도 알게 될 텐데 어떡하냐고.
넌 이 와중에도 그것만 걱정이니? 애미는 간방가게 생겼는데? 아, 정말 미쳐버리겠어. 아니 왜 결혼식 앞두고 자꾸 일이 생겨서 사람 불안하게 만드는 건지. 가뜩이나 백장미가 약혼식 불참한 것 때문에 어머니가 난 아무 문제 없냐고 물어봤었단 말이야. 솔직히 내 문제보다 네가 더 문제야. 넌 임신을 속였잖아. 조심해.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태자한테 사실대로 말 않고 결혼식 꼭 밀어붙일 생각이야? 몇 번을 물어봐도 내 대답은 똑같아. 태자 오빠 사랑해. 절대 포기 못해. 좋아. 그럼 우리가 저지른 일 각자 수습해. 난 처벌받을 테니까 넌 절대로 의심받지 않게 잘해야 돼. 엄마. 그게 날 살리는 길이야. 너마저 들키면 우리 집 폭삭 망하는 거라고. 알겠어. 그럼 난 엄마를 절대 몰랐던 거야? 지금 알게 된 거라고. 그래. 알았어. 어서 오세요. 아라 씨. 아니, 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여기 또 오셨어요? 아, 이제 창피하긴 하지만 발이 이쪽으로 오네요. 아버님은 시골에서 오매불망 막내 아들 장가가기만 기다리나 보던데. 나한테 목매지 마세요. 아, 저기요. 그 아라 씨. 저 정말 정말 결혼은 안 할 거예요? 결혼 얘기 이또 뻥긋하지 마세요. 연애도 당찬한데 결혼은 무슨 결혼이에요? 위로 시누이가 6명이라고요? 전남편은 시누이가 3명이었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두 배요? 예전에는 홀시어머니였는데 이젠 꼬장꼬장한 홀시아버지? 다시는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을 거예요. 아, 아라 씨. 전남편은 열렬히 사랑했다고 하지만 야, 셰프님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렬히 사랑을 하면 되는? 저한테 그냥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얼른 선보세요. 아버님 찾아온 후로 부담 100배라고요. 아니, 왜 날 팔아가지고 아버님한테 헛된 꿈을 드려요. 그렇게 질색하는 게 시부모, 시누이, 시자들 때문인 거예요? 아니 그것만 제외하면 저 좋아할 수 있겠어요? 제외요? 철륜은 어떻게 끊을 건데요? 아니 철륜 끊는 거 말고도 다른 방법 있으면 저랑 사귈 수 있냐고요? 아니요! 없어요! 가! 노트북한테 괜히 잘해줬다니까. 내 감으로 볼 때 저 여자 나한테 아예 마음이 없는 건 아니야. 아까 분명히 움찔했다니까. 나한테 마음 있으면서. 너무 빨리 오는데. 네. 장수야. 왔어? 아주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오네. 너무 예쁘지? 여보. 아까 보니까 넌 참 좋은 아빠가 될 것 같더라. 근데 아들이 좋아, 딸이 좋아? 난 다 상관없는데 아까 보니까 딸이 너무 예쁘더라. 나는 진짜 딸바보 아빠 될 자신 있어. 그래? 난 첫째는 아들이었으면 좋겠는데. 왜? 장미 보니까 맏딸들이 부담이 많은 것 같더라고. 그리고 난 너 닮은 훈남 아들 갖고 싶기도 하고. 아유, 그건 절대 안 되지. 나 닮아서 사고치고 다니면 어떡해. 아이고, 그거는 또 걱정이 되나 보지? 근데 우리 아직 엄마한테 허락도 못 받았잖아. 벌써부터 무슨 아들이고 딸이고가 뭐가 중요해. 그건 그렇지. 지금 딱 평화롭고 좋으니까 다시 애 갖는 걸로 엄마랑 싸우지 마. 나 레슨 늦겠다. 갔다 올게. 잘 다녀와. 너 승질 부리지 말고. 아유. 혹시 뭐 레슨비 아까우세요? 예? 예? 아니 그게 아니면 뭐 이렇게 피 터지게 연습을 해요.
진도가 너무 빠르잖아요. 내가 말했었잖아요. 빨리 완주하고 싶다고. 의지의 한국인입니다. 뭘 해도 하실 것 같네요. 솔직히 우리 엄마랑 친하게 지내는 건 좀 별로지만 레슨생으로는 참 마음에 드네요. 뭐든 마음에 든다니까 참 다행이네요. 한 번 더 해보세요. 그래요. 가만. 이게 처음부터 이게 잡기가 힘들더라고. 아, 거기는 네. 이렇게 올려서. 된다니까요. 여기 이렇게 하려고 쳐야 돼요. 이거 내가 할 줄 알았는데. 엄마, 우리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 장수 웃음소리가 들린다. 그러니까 엄마도 우리 자녀 계획 좀 팍팍 시원하게 밀어주세요. 어휴, 또 그 소리. 어머, 뒷사람이 마침 딱 같이 들어오네. 우리 지금 간식으로 마탕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 아내 기타 배우고 있으니까 부장님 댁으로 가요. 가자. 맛있지, 맛있지? 너는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엄마, 놀라지 마. 경찰에서 재조사한 결과 강민철 씨 엄마가 유산을 사주한 걸로 밝혀졌어. 저 정말 그 여자가 그런 거였어? 나쁜 인간들. 어떻게 사람 목숨을 가지고 사주를 할 수가 있어? 나 이번엔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아, 일 벌리지 마. 자백했고 검찰에 넘어갔으니까 처벌받게 될 거예요. 법이 처절하게 응징해 줄 거야. 그 집 사람들 인간의 탈만 썼지 인간이 아니다. 어쩜 돌아가면서 이런 짓들을 저질러? 자, 우리 조금만 더 진정합시다. 진정. 응? 진정. 내 딸이 그렇게 당하고 있는 동안 난 임신한 줄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너무 속상해요. 지켜주지도 못하고. 다 지난 일이야. 난 이제라도 밝혀낸 것만으로도 만족해. 아, 근데 오래된 일이라 밝혀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장미 씨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어요. 부장님이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아무튼 잘했다. 아, 정말 그 사람들 못 쓸 사람들이네. 장미 씨, 이번에는 절대로 봐주지 마. 두 번의 선처는 없어요. 세상 빚도 못 보고 떠난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기지? 그쪽도 알고 있었죠? 설마 한 통속으로 짜고 한 거였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도 최근에 알아서 엄마랑 엄청 싸웠어요. 그래서 죄책감 때문에 장미 씨 찾아간 거고요. 역시 알고 있었군요. 내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장미 씨한테 다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잖아요. 차마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건 장미 씨도 좀 이해해줘요. 이건 네가 그동안 날 괴롭힌 값이야. 이건 네 엄마 잘못을 네가 대신 맞는 거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가. 그쪽 집이라면 지긋지긋하니까. 행여나 선처를 구할 생각은 하지도 마. 선처 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미안하다고 사과하러 왔어요. 그런 소리도 다 필요 없어. 미안하다고 말하기엔 늦어도 너무 늦었으니까. 좀 내려와봐. 민주가 왔어.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뭔데 그렇게 심각한 표정이냐? 장미 씨 유산 말인데요. 그 얘기를 왜 또 꺼내? 좋지도 않은 얘기를. 걔가 일부러 시킨 거라면서. 그게 무슨 소리야?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희 엄마가 그런 거였어요. 설마 네 어머니가 강제로 유산을 시켰다는 거야? 병원에 데려가서?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한테 부탁해서 조금만 놀라게 하라고 했다는데 그 사람이 접촉사고를 일으켜서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 태자 오빠랑 결혼 못할 것 같아요.